날씨가 선선해서 지금 공방 앞에 있는 한강을 가고 있습니다. 공방 앞에서부터 한강까지 한 5분 정도? 5분 맞습니까? 3분일걸? 3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3분 정도 걸어가겠습니다.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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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이쪽은 자전거 통행 금지. 반대편은 자전거가 갈 수 있습니다. 비 온 뒤라 바람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슬리퍼를 찍찍 끌고 한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롯데타워 보이시죠? 아직 안 보이네요. Sorry. 이 많은 차들은 다들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자, 한강공원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광진교의 파란색, 초록색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여기는 불이 없습니다. 뽀뽀하기 좋은 장소. 자, 좌우를 살피고 차가 없는지. 자, 낮이면 돗자리도 깔고 그늘막도 치고 사람들이 아주 많답니다. 안녕하세요. 자, 라면이 아주 많습니다. 무슨 라면을 먹을까요? 이쪽에. 저는 오징어 짬뽕을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징어 짬뽕을 이렇게 화끈하게 털어주고, 자, 함께 다 넣습니다. 쓰레기도 깨끗하게 정리해야겠죠. 자동으로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가자. 이게 금방 끓어요. 조리 시간은 3분 정도. 이 위에 조리 방법이 이렇게 조리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잘 끓고 있습니다. 어떤 게 오징어예요, 형? 이게 초코 같은데. 이거? 고명을 먹는다. 고명? 이게 제 겁니다. 오징어 짬뽕. 이건 삼양라면. 1분 정도 남았습니다. 공기랑 섞여야 면이 쫄깃하다고. 뭐라고요? 공기랑 섞여야 면이 쫄깃하다고. 그 지식은 어디서 얻었죠?
TV에서? 아주 유용한 정보입니다. 공기랑 섞여야 면이 쫄깃하답니다. 이쪽에 남의 것도 잘 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으로 지금 면을 공기와 맞닿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저어주고 싶네요. 자, 됐습니다. 가져가겠습니다. 안 뜨거요. 그냥 조심히 들면 됩니다. 이 형은 엄살이 많아서 뜨겁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그냥 가볍게 들으면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오징어 짬뽕. 한강에서 먹는 라면. 이게 정말 맛있습니다.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밤에는 라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롯데타워 여기 위에 보이시죠? 그래서 롯데타워에서 그 불꽃놀이 하면 여기가 명당 자리라고 뉴스랑 신문에 나옵니다. 오징어 짬뽕 라면, 이 컵라면도 맛있는데. 오징어. 여러분, 행복이 뭐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야밤에 오징어 짬뽕 라면 하나 이렇게 먹고 이렇게 선선하게 바람 쐬는 거,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저기 앞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공연이 있어요. 막 색소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여기가 마라톤 대회도 자주 하고 자전거도 많이 타고. 저기 별이 하나 떴습니다. 보이시나요? 저 별은 나의 별 하나밖에 없네요. 쓰레기를 가지고 가시죠. 자, 라면 국물이랑 면은 이쪽에다 버리고, 라면 용기 여기, 일반 쓰레기 여기. 자, 가시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자, 집으로 갑니다. 자, 오세요. 빨리 오세요. 라면을 먹었으니 이제 뛰어야죠. 자, 뜁니다. 자,
라면을 먹었으니 뛰어야 됩니다. 라면을 먹었으니 뛰어야 됩니다. 자, 라면을 먹었으니 뛰니까 좋죠? 네. 아, 이렇게 옆에 꽃도 피었습니다. 자, 뛰어요! 뛰어! 뛰어! 아, 뛰어요! 뛰어! 운동했으니까 뛰어요! 뛰어! 뛰어! 라면 먹었으니까 뛰어요! 이렇게 칼로리를 소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야식을 먹으면 이렇게 운동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얼굴이 안 보이면 저기 가로등까지! 가로등까지 가세요! 가로등까지! 가로등까지!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야식을 먹었을 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멋지게 몸에 관리하실 수 있으니까 뛰세요, 이렇게. 숨이 하나도 안 찹니다.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야식 먹고 달밤에 조깅 하고 있네요. 이렇게 차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끄럽죠? 엉망이네. 광진교 다리 보이시죠? 초록색 불빛의 광진교 다리. 안 보여. 보이시죠? 참 예쁩니다. 참 예뻐요. 이 광진교 다리는 산책로에 산책로. 그래서 나무도 많고 벤치도 앉을 수 있는 벤치도 많고 날씨가 좋으면 여기 광진교 처음부터 끝까지 산책도 하고 그러거든요. 비가 온 뒤라 아주 공기가 좋아서 한번 나와 봤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제 쭉 가면 산책로인데, 쭉 가면 산책로인데, 저희는 라면을 먹고 이제 조깅까지 했으니까 집으로 갈 겁니다. 자, 집으로 가시죠. 뛰어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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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요! 조깅 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이 거리밖에 안 됩니다. 뛰어요! 뛰어요! 이렇게 칼로리를 다 소모하고 이제 샤워하고 자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꿀잠 주무세요.